한국 물가 정보와 화성시 코리오의 경기 2017 KB국민은행 다둑리그입니다. 박영훈 선수는 바로 끊어갔네요. 네. 자, 여기까지만 두고요. 여기서 이제 끊자 박정환 선수가 이렇게 밀어 올렸고요. 네. 하나, 둘, 백이 늘고 넷, 밀고. 다섯, 자, 이 타이밍에 여기를 늘지 않고 일곱, 여덟, 이곳을 끊어서 물어봤어요. 늘기 전에 조금이라도 더 득을 본 다음에 활용을 하고서 늘겠다라는 뜻이고요. 자, 이 바둑도 스코어에 약간의 변화가 있네요. 네, 박영우 선수에게 좀 더 스코어가 올라갔습니다. 뜻은 간단해요. 이렇게 둘 때 여기 한번 듣죠. 네. 30초. 하나, 둘, 셋. 네, 여기를 넷, 늘고 다섯, 밀고 여섯, 늘었을 일곱, 때 여덟, 아홉. 이제는 여기 끊는 수가 자체가 되지도 않아요. 네. 끊는 수가 이 단수의 효과로 인해서 약점이 또 사라졌죠. 지금은 여기 밀어서 여기 집이 어차피 다 굳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활용은 득입니다. 아주 정리가 네. 잘 되네요. 그럼 획이 그렇게 해주고 싶진 않은데. 글쎄요, 반발의 네. 수라면. 30초. 하나. 반발을 한 다음에 여기를 갈 수 있는 형태가 나오는 거죠. 근데 글쎄요, 반발의 수단이 특별히 눈에 보이진 않는데요. 예를 들어 위로 두는 것은 가만히 늘어서 여기를 늘 때 아주 괴로워요. 안에서 아예 또 살아버릴 수 있거든요. 여기 두 점 머리가 기분 좋은 자리긴 한데 지금 여기도 급해요. 여기도 밀리고요. 그러니까 일단 손해를 보고 들어가면 글쎄요, 이 작전도 크기 좀 어렵고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주 적시의 타이밍에 박영 선수의 응수 타진이 들어갔고요. 자. 여기를 한 칸 뛰니까요. 원성진 선수가 여기까지 젖혀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예 응수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최재형 선수가 이곳에 한 칸을 뛰고 네. 받을 때 여기를 교환을 하고요. 단수 치고 잇고 이곳을 둔 상태에서 여기까지 둬서 아예 실리로 한껏 버텼습니다. 30초, 글쎄요. 하나, 원성진 선수 둘, 이 수가 셋, 어땠을까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약간 타이밍이 두 번 남았습니다. 좀 빠르지 않았을까. 흑이 막상 그냥 응수를 안 해주고 손을 돌리니까요. 다음이 없어요. 뭐 다음 뭐 둔다면 이 정도겠죠. 여기는 선수겠고요. 이것도 선수라고 하기에는 네. 다음에 여기를 따내는 수가 남아서 어차피 패가 남거든요. 글쎄요, 좀 빨랐어요. 그러니까 최재형 선수가 선수를 잡아서 기민하게 활용을 한 다음에 여기도 이제 실리로 큰 자리였고요. 네, 이곳을 버텨서 여섯, 일단 최재형 선수가 네. 이 부근에서는 아주 기민하게 처리를 했습니다. 바쁘게 여러 네. 곳을 갔어요. 자, 원성진 선수 참 눈에 보이지 않는 자리 잘 찾아가네요. 이 자리는 좋은 자리인가요? 여기 왜 둔 거냐면요. 네. 흙이 이렇게 나왔을 때 아주 응수하기가 애매하거든요. 이곳으로 받으면 이곳을 뚫고 나가서 이 돌이 없습니다. 이 한 점이 잡히게 되면 여기가 완생이 되잖아요. 그렇죠. 완생이 하나, 되면 둘, 바둑 자체가 흙이 넷, 넓은 데가 없기 때문에 넷, 흙이 편해집니다. 여섯, 일곱, 그래서 여덟, 이제 요 한 점을 살리면서 네. 여기 전체의 공격을 보는 거죠. 백 모양에 대한 정비뿐만 아니라 네. 영향력이 있군요. 그러자 이제 최재형 선수도 위로 밀어 올려서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는 확실히 최재형 선수가 잘 됐어요. 이렇게 되면 30초.
그렇죠. 글쎄요, 제가 아까 여기서 한 6대 4 정도로 네. 봤는데 지금은 좀 다시 또 흐름이 네. 좁혀지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아. 보고 있습니다. 네, 거길 있네요. 글쎄요, 거기에다가 오늘 손을 좀 많이 대고 있어요. 받아주면? 받겠죠? 여기 챙겨서 따내야 되는데 받아줘도 글쎄요. 30초. 하나, 둘. 자, 흙은 셋, 일단 받아야 됩니다.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받았죠? 그러니까 원성지 선수가 이 둔 수 자체는 나쁜 수가 아닌데요. 지금 여기를 공격을 하는 흐름에서 한 템포 쉬었잖아요. 쉬니까 사실 여기를 밀어올린 상황에서는 공격이 잘 안 되거든요. 공격을 할 자리에서 못했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네. 더 벌려놓을 수도 있는 3, 거였는데요. 네. 네. 다섯, 여섯, 일곱. 8, 반발을 했네요. 8, 박정원 선수가. 역시 아까 봤던 그림대로 당해주면 100이 너무 잘 됐죠? 네. 그냥 치받는 것이 묘미가 좀 있습니다. 이 교환을 안 했죠. 이 단수 교환을 안 한 상태에서 두는 것이 이제 이렇게 교환이 되면 여기를 이제 100이 늘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 교환이 없죠. 네. 하나, 둘, 여기 살아가는 셋, 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 못 늘어요. 넷, 다섯, 여섯. 그럼 그냥 잡게 되면 일곱, 그때 단수를 치게 됩니다. 훨씬 낫죠, 이 형태가. 그래서 박영훈 선수 손도 지금 못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생각을 해야 되고요. 단수가 아니라면 그냥 막아야죠. 늘겠고요. 일단 이 자세는 뭐 혹이 괜찮습니다. 원성진 선수가 거기까지 갔네요. 아, 그것을 들려고 이은 거네요. 자, 이으면 이렇게 두는 것은 이 석점이 네. 커요. 이건 안 되겠죠? 뭐 여기 하나, 터 잡아도 둘, 여기 압박이 안 되니까요. 셋,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렇다면 이었을 때 네. 이었을 때 여기를 입고 나갈 때 여기를 젖혀서 두고 축은 안 되죠. 이수에 걸려서요. 그렇다면 한 점을 잡아야 되고요. 단수 치고 이을 때 이런 데를 압박을 하겠다는 뜻인가요? 근데 압박을 여기가 이제 끊는 수가 있기 때문에 잘 봐야 돼요. 30초. 하나, 둘, 한 칸 띄어서 셋, 넷, 다섯, 여섯, 이런 것을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여덟. 예, 일단 여기만 살려놓으면요. 여기 연결 자세도 좋고요. 또 끊으면 여기를 찔러서 둘 때 끊는 수를 보면서 여기를 한번 들여다보면 입고 끊어서 이 형태가 되면 네. 흙이 잡혔죠. 하나, 둘, 셋. 계속 그쪽에 투자를 하는 이유가 있었네요. 네. 일곱, 여덟, 아홉. 네, 젖혀야 됩니다. 그 교환을 하고서 이제 돌 자체가 백이 네. 이런 식으로 와 있어야 여기 흙이 공배가 차기 때문에 이 전투 행마 자체가 좀 수월하죠. 자, 막상 또 저렇게 움직이게 되니까 강력해 보이기도 하네요. 이 날일자는 상당히 얇은 그 행마인데
지금 저 치는 타이밍이 나올 수 있다면 하나, 괜찮습니다. 둘, 셋. 자, 박영훈 넷, 선수는 아직 다섯, 착수 전인데 아, 한 점 잡았네요. 일곱, 아, 이거 뭐 여덟, 따내야겠죠. 따로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예, 네, 따내서 그냥 아예 실리로 벌어드리고. 네. 오히려 이 두 점 머리가 가벼워졌어요 이제. 물론 좋은 자리긴 합니다만 여기가 안에서 좀 살게 되면 이 가치는 좀 작아지게 되죠. 자, 치 받아서 계속 압박을 합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백이 중앙을 지금 있는 수는 좋지 않아요. 여기를 젖히게 되면 아예 아래가 다 끊기게 되죠. 위아래가 끊기게 되기 때문에 무거운 수입니다. 30초. 하나, 둘. 확실한 거라면 셋, 지금은 넷, 한 집을 내야 돼요. 다섯, 이런 식으로 둬서. 여섯, 일곱, 여덟. 이런 식으로 두게 되면 아홉, 차단을 해도 이 자체로 살아 있거든요. 네. 이곳에 두는 수와 여기가 있기 때문에 살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오면 됩니다. 백은 소개의 목적을 달성을 했죠. 여기 모양 좋게 들었고요. 화변도 네, 주었고요. 여기 안에 살았고요. 네. 네, 이 정도로 보이네요. 자, 두 경기 모두 스코어는 여전히 그대로예요. 네. 하나, 둘, 셋, 넷. 자, 이제 원성진 선수가 여기서 여섯, 어떤 행마를 일곱, 보여주느냐. 여덟, 아홉. 까지 돼요. 오, 예상했던 것보다 더 강력하게 가는군요. 그거 되면 뭐 더 좋죠. 몇 수를 좀 예상해 볼까요? 여기는 뭐 나오는 거는 일단 나오는 자세가 나와서 네. 여기가 이제 더 듣는 거잖아요, 선수가. 그래서 이미 많이 찼죠, 공배가. 그래서 더 불편하다는 얘기고요. 흑은 여기는 웬만하면 따내야 됩니다. 자, 그때 단수를 30초 두겠다는 얘기고요. 여기서 네, 이어주면 셋, 그냥 단수를 쳤을 넷, 때 여기를 다섯, 이어야 되는데 따낸 결과라서 일곱, 이 단수 한 방이 들었잖아요. 여덟, 들키죠? 그럼 나가요? 나가면 딱 걸리는 형태인데 그럼 나가면 어떡합니까? 모양은 한 칸인데 괴로워 보이는데요? 따내고 당장 잡으러 가는 곳이 없나요? 연결 안 해도 되고요. 둘, 지금 여기가 지금 셋, 넷, 또 수가 많이 없기 다섯, 때문에 네, 여섯, 상당히 위험한 일곱, 작전입니다. 흑이 지금 이렇게 당장 가는 것을 염두에 둬야 돼요. 흑이 글쎄요. 한 칸 모양이고요. 글쎄요, 여기서 자, 여기를 단수 한 방 치는 것은 일단 선수예요. 사실은 여기는 교환을 안 할 수 있으면 가장 좋긴 한데요. 교환을 안 하고서 마땅한 흑마가 없다면 해야 됩니다. 네. 자, 여기는 나가면 한 번 더 듣기 때문에 견딜 네,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따내는 것이 정수고요. 네. 여기서. 여기서 네, 강하게 조여가는 것이 되느냐. 뭐 저 같으면 그냥 뭐 눈 딱 감고 여기 붙일 것 같은데요. 젖히면 뭐 끊어서. 여기 두면 여기 나와서. 딱 걸리죠. 또 이렇게 둬선 안 되고요. 네. 자, 여기를 끊었을 때 30초. 끊었을 때 어디 두죠?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붙였어요. 모양이 상당히 웅크러뜨려야 되는 형태인데 네. 3번가 잘 안 나오는데요? 어, 이거 괜찮나요? 최정 선수가 위기예요. 그리고 사실 진짜 여기 받아야 되는 거면 거의 잡힌 거 아닙니까? 둘, 셋, 그럼 그냥 끝이잖아요. 여섯, 네, 근데 여기를 하나만 돼 있다고 여덟, 보면 아홉, 글쎄요, 이런 식으로 버텨도 여기 눌러 막으면 탈출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거 안 받을 수 있을까요? 어, 이거 엄청 커서. 근데 여기 당장도 사실 문제예요. 끊었을 때.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 여기 괴로운데요. 여덟, 아홉. 자, 일단 뒀고요. 자, 여기서 끊을 때 네. 대비책이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잘못하면 여기서 승부가 결정이 날 것 같아요. 이거 뭐 하나 잡히면 끝나거든요. 이 교환이 확실하게 안 돼 있다라고 보면 뭐 이런 식으로 갔을 때 아까처럼 두는 것은 여기서 이제 행마 자체가 살짝 어려워요.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두는 것은 여기 한 방 단수치고 여기 두고 늘어서 오히려 백이 잡히거든요. 여기 나가도 회돌이를 쳐서 이렇게 되면 오히려 백이 잡히죠. 네. 여기만 확실히 돼 있다면 백이 좋은 싸움입니다. 자, 끊어갔죠? 지금 흙이 둘 수 있는 수는요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랑 30초. 여기밖에 없어요. 하나, 둘, 다른 것은 다 안 됩니다.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거기 뒀죠. 자, 원성진 선수가 여기를 언제 할까요? 이 타이밍을. 그 타이밍 잡기도 참 어려운데요. 네, 하긴 해야 되는데요.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단수 쳤죠? 자, 여기서 네. 어, 백이 둘 수 있는 수는 뭐 여기를 넣는 것은요. 여기를 단수 한 번을 당하고 밀어서 행마가 나오게 됩니다. 받아야 되죠. 물론 여기는 끊어둘 수 있지만 어차피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두면 살아 나왔습니다. 이건 백이 안 돼요. 자, 이렇게 단수도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것과 같이 단수 한 방 맞는 순간에 백이 안 되고요. 네. 셋, 넷, 다섯. 그렇다면 백이 둘 수 있는 순 여기서 뭐 단수 치는 정도겠죠. 여덟, 아홉. 단수 두고 두고. 자, 여기서 이렇게 됐을 때 이제 흙은 이곳을 살려야 됩니다. 단수를 두고요. 그러면 단수 쳐서 계속 간다면 패감이 있다면 바로 펼 수 할 수 있겠고요. 흙은 하나, 그리고 여기를 둘, 키우게 되면 셋, 넷, 이 형태가 다섯, 살아간 여섯, 형태가 나와요. 일곱, 여덟, 큰 문제는 없네요. 네, 원성주 선수가 글쎄요. 어떻게 하려고 그러죠? 굉장히 강력해 보였는데 교환이 안 돼 있으니까 여기 타이밍이 하나가 안 들어가 있으니까 네. 이제는 늦었어요. 여기 덩치가 커져서 여기 안 받습니다. 30초. 하나, 둘, 글쎄요. 셋,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두면 이렇게 둬서 둘 때 이렇게 두고 여기를 두면 다 잡으러 가려면 이어야 되죠. 근데 여기를 연단수를 하는 순간에 약간 모양이 좀 어지럽긴 하지만 이곳을 따내고 따낼 때 여기 패를 들어갈 수는 있는데 이건 만패불청이죠. 좀 어렵긴 합니다. 근데 이제 패감이 없어서 이 그림은 백이 안 돼요. 30초. 하나, 둘. 자, 스코어는 55대 45가 됐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55대 45가 맞는지도 지금 사실 의문이에요. 60에서부터 내려온 건데요. 네, 지금은 네. 100이 오히려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100이었다면 상당히 좀 난감할 것 같아요. 지금. 붙일 때만 해도 분위기 좋았었는데. 네, 지금 보면 네. 여기 지금 뭐 따내거든요. 지금 여기도 남아있죠. 여기 이 돌도 정리도 안 됐죠. 100이 바빠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일단 거긴 따냈고요. 자, 박정환 선수하고 박영훈 선수의 대국도 진행이 좀 됐어요. 자, 여기를 치받았을 때 백이 있는 수는 당연했고요. 네. 근데 여기서 차단을 하지 않고 그냥 두 점으로 갔어요. 두 점 머리를 단수로 두고 네. 백이 연결을 하고 30초. 여기를 하나, 교환한 다음에 둘, 셋, 넷, 네, 여기도 막아두고요. 다섯, 살고 일곱, 여덟, 아홉. 네, 이곳을 갔는데 공격을 간 거죠. 그러자 네. 나오고 나온 진행까지. 다시 또 시끄러워질 수 있겠어요. 네, 여기서 네. 또 전투가 벌어지겠네요. 흙이 좀 강력하게 간 거죠. 이거 이 수는 지금 집으로는 아무래도 하변 쪽에서 백이 잘 됐거든요. 그래서 스코어도 57대 43까지 네. 갔는데요. 보시면 네. 여기의 집은 원래 흙집이었잖아요. 셋, 집 많이 불어나지도 않았어요. 다섯. 근데 여섯, 여기 백집이 한 5집 났죠. 여기 끊는 수 남아있죠. 이 돌은 오히려 흙이 좀 얇은 돌.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원성진 선수의 스코어도 조금 내려갔네요. 지금 뭐 네. 정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냥 뭐 이렇게 정리해야겠네요. 여기를 있는 것은 안 되고요. 30초. 하나, 둘, 지금 뭐 셋, 여기를 따내는 정도겠네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여덟, 되고 뭐 여기 아홉. 어? 아,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돼요. 여긴 이곳으로 따내야 됩니다. 이곳으로 따내는 순간 여기를 따내고 여기 들어가는 타이밍이 안 나와요. 네. 단수라서요. 네, 그래서 이렇게 둘 때 네, 지금 보여주네요. 대국자가. 근데 여기서 여기를 따낸다? 따낼 때. 글쎄 모양상은 백은 여기서 이곳을 들어가서 다시 패를... 이곳을 따낼 때 네. 패감이 이만한 패감이 있나요? 30초. 패감이 하나, 있나요? 둘. 패감이 셋, 없으면 다시 있는다는 얘기거든요. 넷, 다섯. 그럼 여기 따내서. 여섯. 일곱. 여덟. 여기 덩치가 아홉, 상당히 큰데요. 아, 이 얘기였어요. 그런데 따낸 방향이 또 반대예요. 아, 이렇게 해서 오히려 따내고 네. 패의 가치가 작아졌네요. 여기가 작아졌고 여긴 남았죠.
권성진 선수가 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네요. 자, 여기 엄청 큰 자리가 남아 있죠. 근데 먼저 따냈단 말이에요. 자.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두는 것은 여기 따내서 와, 여기도 엄청나죠. 여기도 남아 있고요. 네. 30초. 하나, 둘, 셋. 버틸 수가 있나요? 백은 팩감을 다섯,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여섯, 여기가 여덟, 저 치면 아홉, 아 있네요. 확실한 팩감이 아니고요. 원성진 선수는 여기 뭐 이어주면 이렇게 잡아서 네. 그냥 뭐 여기 정리했다라는 뜻이고요. 여기는 남았지만 여기가 남았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가 더 크죠. 그런데 스코어는 50대 50입니다. 네. 글쎄요, 이렇게 정리가 50초. 물론 되긴 네. 하고 둘, 있지만 네. 아, 여기서 되게 네. 이렇게 뭐 완벽한 여섯, 일곱, 여덟, 수법은 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좀 이렇게 두려고 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자연스럽게 이렇게 흘러간 것 같아요. 훨씬 더 강력한 느낌이었었는데요. 네. 사실 진짜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여기만 선수 됐어도 이거 살아나갈 수가 없는 돌이었어요. 근데 이곳에 선수가 하나가 안 돼 있으니까 네. 이렇게 돼버렸죠. 30초. 그런데 네. 또 마땅한 타이밍도 네. 없었죠. 네. 두다가 보니까 네. 덩치가 커지니까 이제 네. 타이밍이 안 나왔던 거고요. 네. 여덟, 아홉. 아, 그곳을 잡아서. 아, 큽니다. 크기는 정말. 몇 집입니까 여기가? 저 공백까지 다 들어간 거 생각해 보면 여기가 지금 11, 18, 21, 28, 30, 40, 50, 51, 60. 아. 여기까지 60, 65가 났어요. 엄청 크네요. 네. 그럼 이제 여기 잡지 않았기 때문에 흙도 크게 가야죠. 예. 네. 늘어서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자, 백도 최대한 다 살려올 수 있으면 좋은데요. 그렇지 않으면 최대한 적게 버리면서 정리를 하고서 여기 큰 자리 남았거든요. 또 가야 됩니다. 일감 뭐 이런 데 두는 건데요. 잡히긴 잡힐 것 하나, 같아요. 이런 식으로 가면. 둘, 셋, 넷, 이 정도는 버린다는 얘기죠. 뭐 여섯, 밀어 올려서. 일곱, 여덟, 아홉. 모양 어 거기까지 합니까? 다 살릴 수 있다라는 거죠. 예. 자, 이렇게 두면 여기를 가만히 단수를 쳐서 나오면 이 자세는 뭐 물론 흙이 잘 안 되겠죠. 여기를 잡는지도 좀 어렵고요. 네. 일단 뭐 이 석점이 위험하니까요. 자, 이 결과는 안 되고요. 30초. 하나, 자, 이렇게 두는 둘, 수는 셋, 넷. 그때도 다섯, 여기를 여섯, 뭐 건너붙여 놓고 여덟, 아홉. 단수를 두게 되면 이 한 점은 어차피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한 칸 띄었습니다. 최재형 선수는 여기가 이렇게 살아가더라도 자연스럽게 이곳을 두고 둘 때 밀고 나오게 되면 여기가 공비가 몇 개입니까? 크게 들어갔죠. 30초. 하나, 둘. 일단 중앙을 끊어서 큰 집은 차지를 했는데 여섯. 이쪽에 처리가 문제예요. 여기가 있잖아 또. 지금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뒀는데요. 하변이 크게 들어갈 가능성이 생겼어요.
이제는 막을 수가 없죠. 여기 뚫리는 것을 뭐 좌변이 문제네요. 방비가 안 돼요. 네. 이 변 들어가면 엄청 큰 거 아닙니까? 물론 지금은 방법이 없나요? 네, 뭐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 뭔가를 좀 해야죠. 네. 아직 공간이 좀 있으니까요. 근데 여기가 뭐 다 집으로 들어간다면 그건 흙이 이길 겁니다. 넘어서 안 되고요. 뭔가 수단을 강구를 해야 돼요. 백으로서도.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맞겠죠. 자, 이대로 순순히 집을 내줄 수는 없습니다. 무슨 방법을 찾아내야 될 것 같은데요. 한국 물가 정보와 화성식 코리오의 경기 잠시 후에 이어드립니다. 2017 KB국민은행 바둑리그 1라운드 3경기 진행되고 있습니다. 양 팀의 주장이 격돌하고 있는데요. 네. 자, 최재형 선수가 이곳을 계속 막아갔고요. 네, 당연했습니다. 그렇죠. 그러자 원성진 선수가 저요. 이곳을 한 칸 뛰었고 네. 여기서 네. 이곳을 바로 가서. 끼워서 네. 지금 숨통을 조여가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이 바둑을 본 이후로는 줄곧 100쪽이 스코어가 네. 앞섰는데 지금은 흙으로 넘어갔어요. 지금은 오히려 100이 훨씬 바빠졌고요. 이곳에서 타계를 해내야 이 바둑을 승리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근데 쉽지 않아 보입니다. 흐름이 넘어갔어요. 확실히 이 전투에서 네. 100이 실패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두 가지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둔다면 이렇게 둬서 마지막. 많이 조임을 당하게 되죠. 이 모양 자체가요. 둘, 셋, 넷, 다섯, 그렇다고 나가는 수는 여섯, 일곱. 이곳을 잇는 순간에 여기를 백이 둘이 지금처럼 옵니다. 모양은 훨씬 좋은데요. 자, 이곳을 단수 치는 것이 아파요. 둘 데가 없어요. 이렇게 둬야 되거든요. 여기가 모양 자체가 못 살아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흙이 이곳을 뭐 둬서 살았을 때 네. 여기 부담도 생기고요. 이 한 방이 아프기 때문에 지금 이 교환을 원성진 선수가 못했죠. 굉장히 하나, 바쁘네요. 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원성진 선수가 상당히 위험해 보이는데요. 따내야죠. 두고 여기까지는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흙이 이 돌이 이곳과 연결을 하기 위해서 붙이고 끊는 수는 여기가 선수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당장 잡히죠. 물론 잡히고서도 잡으러 갈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잡히는 수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자, 붙이는 수 말고 다른 수를 강구를 해야 되는데요. 붙이는 수가 아니라면 날일자로 가야겠죠. 그래서 맞게 되면 맞게 되면 여기를 먼저 들여다본다든지 해서 이것도 이제 확실하진 않아요. 이으면 이렇게 둬서 마지막 하나 이 둘, 형태 자체도 셋, 넷 일단은 다섯, 되기 좀 어렵습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붙였어요. 자, 일단 젖힙니다. 젖혔을 때 끊는 것이 아니라면 아래로 젖혀야죠. 단수 치면 있고 이렇게 잡는 것은
이렇게 눌러 막아서 이 정도면 예, 이 정도 아래에서 사는 정도로 글쎄요 될까요? 맞아요. 아래 정도 사는 걸로는 네 신통치 네. 않은데 그래도 100도 끊어 잡아 놓은 네. 모양이 다섯, 있는데요. 네 지금 여기도 좀 남아 있고요. 아홉 아 그쪽도 있었죠. 여기서 끊는 수가 되면 가장 좋아요. 끊는 수가 되면 가장 좋은데 이제 이 수는 이제 보이잖아요. 잡힌 수가. 근데 100도 문제점은 한 가지는 이 수를 해줘야 된다는 부담감이 또 생기네요. 그래서 끊어가는 겁니다. 이거는 못 해줄 것 같아요. 여기서 뭐 다 잡지 않는 한은 그렇게 본다면 100도 이곳에 단수를 교환을 하지 않고 그냥 단수를 치고 이렇게 두는 것이 모양은 모양인데요. 네. 자, 이것은 아래로 단수를 친 다음에 마지막 자, 여기 살려도 이거 두 점 잡고 못 사는 형태라서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단수였죠? 자, 늘고요. 사실 여기 두고 이을 때 막는 것도 봐야 돼요. 그것도 단수 치면 이어서 젖히는 수는 안 되거든요. 끊어서. 그러면 나가야 되는데 그대로 따오라 나가서 이거 넘어가면 30초 백이수 부족이죠. 둘 백수가 더 없어. 안 돼요. 예. 원성진 선수가 위기예요. 지금. 뭔가 되는 그림이 잘 나오질 않아요. 예, 지금. 계속 어려운 쪽은 원성진 선수입니다. 이거 잡히면 여기서 봐도 끝나는데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여기서 뭐 이어야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이어야 돼요. 자 여기서 이제 흑의 선택이 남았고요. 단순히 이곳을 단수치지 않고 두는 것은 바로 뚫려서 오히려 이것은 흙이 다 잡힙니다. 여기 교환이 돼 있어야 돼요. 지금 하는 것은 뭐 당연히 안 받죠. 그래서 이곳의 단수 교환은 지금 꼭 해놔야 되고요. 30초. 네, 여기는 외길인 것 같아요. 뭐 흙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곳 단수는 늘어서. 다섯, 이곳과 여섯, 이곳이 맞보기죠. 일곱, 여덟. 자 아래로 단수를 아홉. 둬야 되고요. 자 이었을 때 이렇게 두겠네요. 자 여기를 둬서 다 잡으러 갈 수 있으면 가장 좋은데요. 근데 이 그림은 이제 예를 들어 여기를 두고. 네. 두 점 잡은 상태에서 이곳을 막았을 때 흙의 생사가 확실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거는 확실한 수일기 네. 되지 않으면 좀 네. 떨리네요. 네. 사실 물론 이것도 가능은 할 것 같아요. 여기 선수고 네. 여기 젖혀 이어서 두면 여기 받아야 되잖아요. 좀 어렵긴 하네요. 여기 살 수 있거든요. 자, 한번 볼까요? 그럼 여기 잡으러 가는 것이 있고 여기 네. 잡으러 가는 것이 맞보기라서 가능은 할 것 같은데 스코어가 30대 70까지 갔습니다. 네, 지금은 흑의 30초, 선택이 하나, 둘, 셋, 더 많아요. 넷, 여기 위로 돌 수도 다섯, 있고요. 위가 네. 위가 된다면 가장 무난합니다. 일곱, 깔끔하고요. 여덟, 완전하게 갈 아홉, 것인지 아 그렇게 가네요. 그래도 전체를 다 걸었어요. 이것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여기서 되게 좋은 행마가 없나요? 뭔가 단순히 그냥 선수 활용하는 것만이 아닌 그러니까 잡을 때 가장 잡은 마지막. 것은 이렇게 잡으면 가장 좋아요. 둘, 그럼 여기 셋, 막았을 때 돌이 넷, 이렇게 잡아 있어야 다섯, 나중에 사는데 안녕이 좋거든요. 일곱, 여덟, 아홉 붙여갑니다.
자, 여긴 막아야겠죠. 그러면 여기는 뭐 선수가 됐습니다. 네. 그다음에 여기 맞고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근데 이 그림은 약간 좀 또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늘고요. 이었을 때 막아요. 그러면 살려면 이거 하고요. 여기를 해야 되는데. 물론 살 수는 있어요. 근데 여기 모양 자체도 여기를 또 끊어서 어떻게 되면 이 전체도 마지막 여기도 못 살아 있거든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네. 여기서는 이제 특도 특별한 수가 안 보이거든요. 여기 뭐 일단 살긴 살아야 돼요. 안 살아놓으면 여기 돌 자체가 이 돌은 이제 수로 봤을 때는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이 그림은 대형 수상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그 자리 네, 안 되면 뭐 여기 나가서 다 잡히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받았고요. 자, 이 형태는 여기가 돌이 오잖아요. 그러면 백이 둬야 삽니다. 이렇게 두고요. 여기를 둬야 네. 살 수 있어요. 그럼 흙은 뭐 이쪽과 싸워볼 수도 있을 텐데요. 여기요? 네. 여기랑은 근데 이 뭐 돌 모양 자체가 백이 좀 탄력이 있는 형태라서 네. 여기랑은 못 싸울 것 같아요. 그냥 여덟. 네, 일단 이 교환은 여기서 이걸 해요? 이거 돼요? 이거 상당히 위험한 수법인데. 거긴 원래 권리 아닌가요? 아니,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 하면 아까는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지금은 근데 이거 이렇게 타이밍이 안 좋아 보이죠? 역습이 안 되나요? 이런 데 끼워서. 마지막. 지금 이렇게 되는 자리였거든요. 근데 여기 수도 되게 없어요. 어차피 네. 저쪽 끊으면 근데 여기 끊으면 수상전이 안 되는데요. 여덟. 지금 역습 안 되나요? 안 됐나요? 저는 좀 아쉬운데요. 여기가 안 됐나요? 진짜 잡으러 갔으면. 지금은 타이밍이 안 나와요. 지금 여기 이렇게 돼서 잡히면 이 수가 몇 수가 안 되거든요. 근데 아까 했어야 돼요. 하려면 지금은 받아야 됩니다. 마지막 하나. 저는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어차피 중앙돌은 상병 끊어 잡으면 상관이 없지 않나요? 중앙돌이요? 흙의 중앙돌은 어차피 백이 어떻게 해볼 수가 없지 않나요? 근데 아까 그 타이밍에 조여 들어갔으면 이 돌이 상당히 좀 30초 하나 둘 공배가 차서 셋. 지금 오히려 그곳을 들어가네요.
이수 여기는 수가 상당히 많은 자리인데 여기랑 수상전을 합니까? 아 여기가 아 제가 관과하고 있는 부분이 계속 여기가 있었네요. 상견을 끊어자 보면 네, 어차피 네. 싸움은 안 되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아 그래서 지금 최재형 선수가 이렇게 두고 있었군요. 예, 지금 뭐 거기까지 있으면 그럼 도저히 백이 버틸 방법이 없는 거죠. 네, 오히려 여기 예, 제가 여기를 아예 그냥 놓치고 네.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면 여기를 이길 필요도 없잖아요. 그렇죠? 맞보기니까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 바둑은 거의 기울었다고 봐야겠네요. 네, 지금은 네. 여기가 지금 잡힌 상태라서 네, 여기가 아예 잡힌 상태에서 여기를 받아야 되니까요. 잡혔죠. 여기도 여기가 뭐 바로 잡히는 게 있으니까 뭐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흙 쪽으로 80까지 네. 넘어갔네요. 백이 분위기를 다시 바꾸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요. 네 여기 작전이 아무래도 네. 실패를 했어요. 좋은 흐름에서 순식간에 좀 뒤집어졌어요? 네. 글쎄요. 두구두구 아쉬웠던 점은 중앙에서 네. 글쎄 교환 하나만 들어갔어도 어성지 선수가 바둑을 좀 쉽게 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네. 여기서 정리 자체가 물론 맞아요. 여기를 잡긴 했지만 둘, 백돌이 상당히 열버지면서 결국은 이 변까지 다섯, 영향을 미치게 됐거든요. 일곱. 여덟, 아홉. 네, 그곳을 이었고요. 자, 흙은 여기를 이어가면 됩니다. 근데 여기를 하나, 이어갈 때 둘, 여기가 셋. 선수가 되는 형태가 안 나오나요? 이런 데가 선수가 돼야 지금 왜냐면 여기를 노리고 있잖아요. 여기. 네. 당장은 안 되거든요. 여기 때문에. 이곳에 잡으러 가는 수가요. 네, 지금은 여기에 끼우는 형태도 이렇게 받게 되면 여기를 마지막. 끼워도 하나, 이곳을 잡아서 둘, 셋, 이 정도 선수로는 안 돼요. 여기가 선수가 다섯, 돼야 되거든요. 여섯, 지금 이 정도로는 일곱, 선수가 여덟, 돼도 소용이 아홉. 없습니다. 저희가 1국과 3국을 중점적으로 보는 동안 2국의 종류가 됐습니다. 네. 강유택 선수와 서현준 선수의 대국이었는데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 일곱, 역시. 여덟, 아홉. 강유택 선수가 네. 관록과 패기의 대결이었는데요. 네. 네, 강유택 선수의 승리입니다. 정말 KB리그에서는 안 해본 경험이 없는 강유택 선수예요. 서현준 선수가 그 벽을 넘지 못했고요.
자, 유택 선수가 첫 승을 신고합니다. 1대 0이 됐네요. 사실 설현준 선수도 네. 굉장히 올해 기대가 되는 선수 중에 한 명인데요. 네, 뭐 아직 뭐 한 판도 쓰니까요. 네. 네, 적응을 하게 되면 충분히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지금 이 바둑도 네. 지금 마지막 하나 최재형 선수의 승리가 보이고 있거든요. 셋. 아, 이렇게 되면 뭐 그렇게 되면 여섯. 일단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여섯. 점하게 되는데 또 모르죠. 어제 그렇죠. 어제 같은 뭐, 일도 예, 있었고요. 어제도 뭐 2연승을 네. 하고서 뭐 순식간인 것 같아요. 네. 흐름은 정말 끝날 때까지 끝난 네. 게 아닙니다. 지금은 뭐 양쪽의 약점을 방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 약점 때문에 뭐 잡으러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뭐 다 잡혔어요. 아, 최재형 선수 대단합니다. 네, 그곳을 들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뭐 여기가 잡혔기 때문에 네. 여기 집이 몇 집입니까? 네, 다섯, 열다섯, 스물하나, 서른하나, 서른다섯, 서른일곱, 마흔일곱, 오십, 오십오. 65, 69, 70. 아, 거기만요? 네, 여기가 여기만 한 75가 났어요. 네. 혹집은 지금 뭐 100집도 넘어갑니다. 거기까지 합니까? 네, 여기까지 안 해도 되는데 지금 네, 늘고 여기까지 하겠다는 거네요. 까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예, 그 되면 좀 패 모양이 나오죠. 자, 스코어는 90대 10까지 네, 더 벌어졌어요. 예, 승부가 결정이 네. 됐어요, 사실상. 네, 다섯, 여섯, 일곱. 어, 그거 누구? 더 이상은 형태도, 예. 버티기 힘들겠네요. 여기도 이렇게 되는 형태라서요. 예. 네. 여기를 먹여치는 순간 아, 대단합니다. 여기를 뚫려서는 흙의 흐름으로 확실히 넘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뭐가 없었을지 좀 뒤에서부터 네. 찾아보고 있는데요. 네, 원성진 선수 아쉬움이 많이 묻어나는 모습이네요. 지금 끼우는 변화를 보고 있죠. 그것을 받아주지 않고요. 네, 최재형 선수의 승리입니다. 최재형 선수 올해도 심상치 않아요. 아, 예. 뭔가 올해도 일을 낼 것 같습니다. 네.
강유택 선수와 최재영 선수가 나란히 승점을 보태는군요. 2대0으로 화성시 코리오가 앞서갑니다. 자, 일국 장고대국은 현재 계속 진행이 되는 상황이고 네. 어느 한쪽으로 크게 기울지 않았기 때문에요. 네. 네, 초반 출발은 이제 박용 선수가 좀 편하게 흘렀는데요. 네. 그래도 뭐 아직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과연 어제 같은 역전 네. 드라마를 한국 물가정보가 만들어낼 수 있을지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